필라멘트를 넣고 기본 큐라 세팅을 잡아 출력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노즐이 필라멘트로 더러우면 레벨링이 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고요. 레벨링을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필라멘트를 넣는 게 좋습니다. 필라멘트를 넣기 전에 노즐을 가열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배드와 노즐의 간격이 붙지 않게 해줍니다. 배드와 노즐이 붙은 상태에서 노즐이 가열되면 배드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얼을 눌러 프리페어 메뉴에 들어가면 프리히트가 있습니다. 저는 필라멘트를 넣거나 갈아 낄 때는 ABS 프리히팅을 사용하는데요. 온도가 PLA보다 조금 높은 세팅값입니다. 노즐 온도가 가열되는 동안 필라멘트를 준비합니다. 필라멘트의 앞쪽을 두 번을 잘라서 연필 모양처럼 뾰족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또한 넣기 전에 앞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일자로 곱게 펴주면 더 잘 들어갑니다. 익스트루더의 손잡이를 살짝만 눌러주어 필라멘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가열된 노즐 앞에서 필라멘트가 나올 때까지 뒤에서 재료를 쭉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출력할 파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프린터에 맞게 데이터를 슬라이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큐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큐라를 검색해서 다운받고 설치하면 됩니다. 엔더5는 큐라 4.0대 이상 버전을 설치해야 되고요. 윈도우는 64비트여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프린터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크릴리티사의 엔더5를 선택해서 프린터를 추가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팅값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만질 거는 없습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화면을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XYZ의 표시가 0,0,0인데 엔더5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쪽 방향에 0,0이 있습니다. 슬라이서의 세팅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출력물의 퀄리티나 출력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서 또는 여러 번 출력을 시도해보면서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출력하고 싶은 모델링 파일을 불러옵니다. 프린터에서 가져온 메모리 카드를 연결한 다음에 파일을 이 메모리 카드 안에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싱된 G코드 형식의 파일이 저장이 될 텐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일명에 한글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슬라이싱된 G코드가 저장된 메모리 카드를 프린터에 넣어줍니다. 메뉴를 눌러 밑에 Change TF 카드를 눌러줍니다. 새로 넣은 카드를 읽을 수 있게 되면 그 위에 Print From TF를 눌러 저장해온 파일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노즐과 배드 온도가 가열이 되면 출력이 시작이 됩니다.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려 7cm의 모아이 석상이 출력이 됐는데요. 엔더5는 기본적으로 자석 배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배드를 살짝 들었다가 출력물을 떼주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40만원대의 반조립형 저가형 프린터 치고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요. 다음 편에서는 엔더3와 엔더5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